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고민할 때 저도 이분 생각이 가끔 납니다. 또 보고서도 챙겨보는 분 중에 한 분이고요. 미래에셋증권의 이승우 수석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원래 저 네. 위원님처럼 투자 전략 짜시는 분들은 네. 미리미리 대비하십니까? 오늘도 일찍 와서 스튜디오에서 다 준비하시고 하셔가지고. 아, 네. 뭐 그렇게 됐고요. 마음이 급해서 텐션 예. 유지하려고 조금 늦게 왔습니다. 멋지십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어느 것부터 좀 챙겨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 4분기 글로벌 증시 투자 전략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글로벌 4분기 증시 길이 이렇게 평탄치는 않을 것 그래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팩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딱 보기에도 악재들이 산재해 있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길이 조금 평탄치 않은 울퉁불퉁한 길이 될 것 같고 거기서는 아무래도 속도를 조금 많이 내기보다는 감속하고 네. 비중도 조금 줄이고 현금도 챙기고 하면서 그렇게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을 때까지 조금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장기적인 추세도 긴 흐름까지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네, 네. 나스닥 기준으로는 뭐 고점 대비 한 7% 6% 정도 빠진 시장이니까 아직까지 추세를 크게 염려할 단계는 아닌데 종목별로는 조금 깨진 종목들도 있고 악재들이 워낙에 딱 보기에도 네. 많아 보이는 그런 시장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평탄치 않은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속하자라는 말씀부터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자 하고요. 네. 뭐 글로벌 4분기 증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데 뭐 그림 1번부터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이런 것 같아요. 조금 아유 굴곡지네요. 예, 예, 길이 좀 울퉁불퉁한데 예. 그 곳곳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플라이 체인 문제, 인플레이션, 중국 문제, 에버그란데, 데틀리미트 여러 가지 악재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조금 불편하게 할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네. 지난 뭐 한 8월 말, 지난 9월 초 정도부터 뭐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에 대한 센티먼트들이 조금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뭐 주요 외자기 하우스들에서 마켓콜도 굉장히 톤 다운돼서 나타나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상태고 예.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따져보려면 이런 변수들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그림 1번에서 아까 보셨던 요인들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만 시장이 빠지는 원인을 가장 큰 걸 하나만 딱 짚어보라고 한다면 그냥 여러 가지 요인들이 피크아웃 한 게 저는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라는 게 뭐냐면 경기, 글로벌 경기도 피크아웃 네. 했죠. 지난 2분기 때 예. GDP 기준으로는 피크를 찍었으니까 기업 실적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정책 그리고 유동성 이런 것들을 다 피크아웃을 했죠. 그래서 피크아웃을 했는데 기업 실적이 뭐 악화되는 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경제가 글로벌 경제가 역성장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의 기본 생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가율이 계속 뻗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가 그 증가율이 감속하기 시작하면 네. 그걸 악재로 인식하는 속성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의 그 단계인 것 같고요. 글로벌 경제 피크아웃 했고 기업 실적도 지난 2분기 때 피크를 찍었고 거기에 재정정책, 통화정책 다 정상화한다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정책에 기대었었던 유동성도 피크아웃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을 조금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제 첫 번째 요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상반기 지난 상반기 내내 계속 얘기했었던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뭐 연준 최고위 연준 담당자에게서 나왔었던 트랜지토리 할 거다라는 인플레이션은 이미 물 건너간 지 한참은 됐고요. 지금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퍼시스트 할 거다라고까지도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가능성은 조금 낮죠. 여러 요인들 제거하고 나면 퍼시스트하게 70년대식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은 좀 낮은 상당히 낮죠. 네. 그런데 트랜지토리하지도 않지만 퍼시스트하지도 않고 그러면 쉽게 물가가 또 빠지지 않는 그런 단계인 거죠. 네. 굉장히 좀 물가가 끈적끈적하게 붙어서 쉽게 안 떨어지는 그런 뭐랄까요 좀 스티키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어렵게 만들어주고 네. 있고 최근에는 특히 이제 뭐 서플라이 체인 우려들이 등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류 대란이라든지 그거를 가동시킬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문제라든지 등등이 계속해서 사태를 조금 어렵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 네. 불과 이제 한 지난주 정도부터는 이제 중국의 전력난 문제까지도 예. 가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뭐 주요 지역들
레벨 1 전력 통제 지역들이 중국 내 산업 생산의 44%를 차지를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뭐 소비가 워낙에 왕성하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그러면서 전력난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더 꼬이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인플레이션 문제는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델타 변이 문제라든지 부채 한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등은 악재가 이미 되지 않았거나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없어졌거나 아니면 끝이 보이는 악재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이나 서플라이 체인 우려는 앞으로도 당분간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는 상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 앞서 말씀드렸던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해서는 중국 얘기를 조금 빼고 할 수가 없죠. 네. 중국 증시에 앞서서도 전 시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 증시에 대한 센티먼트가 최근에 좀 안 좋은 것은 네. 분명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안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마찬가지 한 4중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중고나요? 네. 경기 둔화도 있고 네. 규제 리스크도 있고 예. 부동산 리스크 아. 있고 전력난 아. 등등에서 다 이렇게 꼬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만약에 경기도 둔화되고 전력난도 문제가 되고 한다라고 하면은 방법은 예전 같으면 쉽거든요. 통화 정책을 완화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중국 정부는 그게 딜레마인 거죠. 통화 정책을 완화하게 되면 다시 부동산 시장이 자극받을 가능성이 있고 공동 부유라는 제1의 정책 목표가 다시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통화 정책을 완화하기도 조금 어렵고 그런 딜레마가 있고 투자자인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저런 악재들이 터져서 중국 증시가 가격 메리트라도 생기면 뭐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사면 되거든요. 네. 근데 중국 증시가 이렇게 또 지금 또 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앞서서도 PER 뭐 계속 얘기하셨습니다만 PER이 뭐 지난 10년간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상단 수준이에요. 네.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뭐 비싼 것도 아닙니다만 싸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정책 딜레마도 있고 그러니까 싸지 않다라는 딜레마도 있고 중국 증시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은 맞다.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악재 중에 뭐 헝다그룹 사태도 있습니다만 헝다그룹 사태와 관련해서는 그림 2번을 좀 한번 보시는데요. 헝다그룹의 뭐 위기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부동산 가격 그리고 그걸 잡겠다라고 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림 2번을 보시면 그림 2번이 전 세계 주요 대도시의 가처분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에요. 네. 예. 그런데 상위 5개 도시를 전부 중국들이 차지하고 있죠. 이야. 선전, 홍콩, 베이징, 상해, 광저우 예. 등등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부동산 가격 때문에 인민들이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을 잡겠다라고 하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헝다 하나만 놓고 보면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은 이미 컨센서스가 네. 돼버렸죠. 다만 지난 금융위기 때 우리가 경험을 했었죠. 뭐 리만 브라더스 파산은 2008년 9월이었습니다만 네. 최초의 1호 서브프라임 파산은 2007년 3월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텀이 한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헝다그룹 파산하고 그 이후에 그저께인가요? 판타지아라는 부동산 업체도 똑같이 파산을 했습니다만 네. 중국 정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이상 또 하는 부동산 관련해서 노이즈가 계속해서 들릴 가능성들 있죠. 시장이 뭐 달가워하지 않은 혹은 시장이 조금 불편해할 만한 뉴스들이 계속해서 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리스크다라는 것은 조금 감안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규제 리스크 등등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앞서서도 알리바바, 멍거 부회장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규제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조금 규제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조금 차트를 한번 보시는데요. 네. 그림 몇 번을 보실까요? 그림이 없네요. 네,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 내에서 디지털 이코노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 40% 정도 됩니다. 네. 중국 전체 경제에서 굉장히 큰 비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양극단의 시사점을 동시에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디지털 기업들을 규제하게 되면 그만큼 충격이 크게 나타나겠구나라는 예. 걱정을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앞서 멍거 회장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전체 경제의 40%나 차지하는데 그 기업들을 과격하게 규제하겠느냐라는 양극단의 해석이 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뭐 연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디지털 기업들을 규제하는 것은 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인데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경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미중 무역 전쟁에서도 기술 전쟁도 해야 되는데 과격하게 규제하겠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론도 가능하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도 뭐 게임 규제하고 했습니다만 게임 규제는 뭐 그당 2018년도에 게임 규제는 뭐 한 몇 개월 만에 끝났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연인 문제 걸려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전력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력난 문제도. 그러니까 석탄 문제 단순히 석탄 문제냐 그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년 초에 북경의 푸른 하늘도 봐야 되는 네. 문제들이 있고 석탄과 관련해서 호주 정부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호주와 관련된 게 최근에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쿼드라든지 네. 파이브 아이스라고 하나요? 예. 파이브 아이스 그리고 오커스 등등의 예. 거기에 딱 걸쳐있는 나라가 호주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뭐 호주하고의 정치적 갈등이 계속해서 있고 즉 글로벌 정치 안보 협의체가 결성된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러니까 중국을 규제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거고 중국은 그에 맞서겠다라는 정치적 입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편한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불편한 부분들이 전력난 쪽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조금 힘들게 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저도 그냥 하나 궁금한 게요. 아니 그래도 공동부유라는 걸 하려면 뭔가 경기를 돌려줘야 서민들이 돈도 네. 벌고 있고 뭐 그다음에 고용도 어딘가 될 텐데 네.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두 축인 디지털 분야하고 네. 그다음에 부동산 두 개를 확 잡으면 네. 서민들은 어디서 고용을 하고 서민들이 물건을 팔 때 누가 그걸 사줄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네. 그게 이제 향후에 이제 시장이 돌아서는 단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잡겠다라고 하니까 시장이 놀라고 있는 건데 예. 그런 부분들이 완화된다라고 하는 완화된다. 언제 완화되고 무슨 계기를 해서 완화될 거냐를 찾아보는 것도 네. 시장이 돌아선 단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점이 일단은 올림픽은 지나야지 될 것 같고 그리고 연임이 한 번 더 확정이 되는 시기가쯤 되면은 일단은 그 시점 정도로 가늠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이제 시장이 4분기로만 한정해서 보면 연말 네. 정도까지만 한정해서 보면 일단 시장이 평탄치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은 감안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분기로만 짧게 전망을 할 수는 없죠. 앞으로 한 1년 정도 네. 그 이후로는 어떤지도 조금 살펴봐야지 되는데 추세가 끝난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뭐 글쎄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그림 3번 한번 보실게요. 그림 3번은 S&P 500의 2000년 정도부터의 차트입니다. 예. 무엇을 나타내냐면 주가가 100% 상승하고 나서는 조정을 받았다. 매번 그랬네요. 네, 매번 그랬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그랬었고요. 예. 금융위기 이후로만 놓고 보시면 주가가 100% 상승하고 주가가 다시 빠지고 거기서 다시 100% 상승 후 빠지고 이번에도 코로나 직전에도 100% 상승했다가 코로나 국면 등장을 했었고요. 작년 코로나 저점 이후로 지금 지난 8월에 다시 S&P 500 주가는 정확히 100% 상승을 네. 한 그런 상태입니다. 글쎄요, 뭐 이 차트 보면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다가리 먼저냐의 관계처럼 예. 앞서서 많은 악재들 언급드렸습니다만 악재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거냐 예. 아니면 오를 만큼 올라서 주가가 조정받을 시점에서 둘러보니 악재들이 보이는 것이냐라고 볼 수도 있고요. 글쎄요. 저는 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악재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지만 이 차트만 보면 조금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차트인 그렇네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이런 전례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이 와중에 시장이 뭐 아주 코로나 그리고 그리고 금융위기 때 제외하고 시장이 완전히 부러졌던 흐름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심신의 안정을 줄 수 있는 차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의 흐름 말고 다른 차트들도 한번 살펴보면 다른 요인들도 한번 살펴보면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고 앞서서 경기나 정책도 유동성도 다 픽아웃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림 한번 4번 한번 보시면 그림 4번이 전 세계 GDP 실질 성장률하고 인플레이션이에요. 코로나 때 쉬약을 받았던
경제가 다시 복원이 됐고 복원된 이후로 내년하고 내후년에는 성장률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반면에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성장률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물가가 그거보다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 컨센서스여서 최근에는 이제 물가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하고 많은 시장의 악재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시장이 조금만 안정되면 골디락스스러운 상황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조금 힘들고 악재도 많은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추세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그림 5번도 한번 보시는데요. 과거에 시장이 추세가 대추세가 깨졌던 흐름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는 그림은 미국 실업률 빼기 물가 안정 실업률이에요. 실업률 빼기 나이로 이렇게 되는 건데 즉 경제가 많이 좋아져서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 자연 실업률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태보다도 더 좋은 상태 네. 즉 사람들이 고용이 이게 너무 잘 돼서 예. 경기가 좋아 초호황이 돼서 고용이 잘 될 때 그것도 고용이 물가 안정을 훼손할 수 있는 정도의 고용 상황이 됐을 때 시장은 대꼭지가 나왔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아직도 고용이 시장이 다 회복이 안 됐죠. 네. 실업률이 뭐 한 5%대, 6%대 정도 되고 하니까 고용 시장이 조금 더 회복돼야 될 측면이 있죠. 네. 그래서 과거의 잣대로만 보면은 시장이 완전히 끝이 났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요 실업률 하나로만 놓고 보면 반론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나는 게 서플라이 체인 때문에 생기는 거고 네. 서플라이 체인에 꼬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아직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렇죠. 네. 현상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오히려 이건 조금 차트를 반대로 해석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여지는 좀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잣대로 보자면 아직까지 시장이 완전히 피크를 쳤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측면은 감안이 되어야지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시장이 그 여러 가지 대꼭지 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 시장이 조금 어려운데 어려운 그 구간에서는 어떤 걸로 그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살펴봐야지 되는데요. 4분기 혹은 내년 초 정도까지는 시장이 일단 어렵다라는 걸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림 6번 정도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서서 속도 높이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속도 뭐 비중 일정 부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현금도 병행이 확보가 좀 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걸 위주로 대응을 해야 될 거냐라는 건데 밸류 쪽이 조금 상대적으로 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리오프닝 관련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니까 특히 이제 밸류 업종 가치주 업종들은 아무래도 가격 메리트도 있고 금리 상승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doing thing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뭐 우리가 위드 코로나 컨택 관련주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하고도 실질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소비 관련한 것들도 단순 제품을 사는 것보다는 네. 액티비티하고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이 조금 훨씬 더 유망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앞서서도 뭐 여행 관련주 뭐 호텔 항공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뭐 제품을 사기보다는 활동하고 관련된 주식 쪽이 상대적으로 좀 나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앞서서도 뭐 최근에 어제 오늘 친환경 관련주들, 뭐 에너지 관련주들, 전통 신재생 에너지들 조금 주가가 흔들렸습니다만 장기적인 방향성은 좀 저는 그쪽일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력난 중국에 전력난 했는데도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관련주로 관련 기업들이 대응을 못 한다. 네. 에너지 뭐 지난 연초에도 그랬었죠. 북미 지역 한파 왔을 때도 그렇게 친환경 한다라고 하면서 한파에도 대응을 못할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친환경이 주는 역설이기도 한데 네. 그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찰적 리스크들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그래서 그런데 장기적인 방향성 태양광 쪽으로 나가고 풍력으로 나가고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나가는 큰 흐름 자체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어제 오늘 주가 뭐 천연가스 때문에 조금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이쪽으로 그 큰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가격 메리트도 여전히 있으니 이쪽도 조금 접근해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저는 아까 우리 수석님께서 보여주신 차트 중에서 3번 차트 있지 않습니까? 검은색 그
저 주가가 100% 네. S&P 100% 네. 상승하고 나서 한번 조정받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는 저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네. 저거를 이제 차트도 보여주셨는데 이 차트의 흐름을 제가 살펴봤더니 네. 예전에 항상 경기가 이렇게 곤두박질 쳤었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었던 주요 원동력을 보면 갑자기 중국이란 커다란 시장이 개발되면서 그 수요를 바탕으로 전세가 증시가 다시 살아난다든가 아니면 뭐 그 금융위기라든가 뭐 이런 게 일어나고 나서 브릭스라고 해서 또 다른 어떤 신개발도상국들이 네. 발전하고 네. 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전 세계가 살아나고 그랬었는데 네. 이번에는 좀 걱정이 되는 게 그런 차원에서 네. 그 다음 전 세계 경제를 돌려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키 플레이어 그러니까 어느 나라일까 했을 때 네. 중국도 못 움직이게 미국이 네. 잡고 있는 상태고 네. 그게 하나 안 보이는 걱정이 그게 있어요. 그게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뭐 계량 분석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전 세계 증시에서 네. 어느 업종이 좋으냐 예. 혹은 어느 국가가 좋으냐를 따져보면 업종은 예. 나와요. 예. 업종은 나오는데 국가로 섹시한 국가가 보이지 않는 게 조금 있어요. 그 계량적인 분석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좀 잡히거든요. 근데 예. 국가별로 이렇게 섹시한 국가가 안 보인다라는 게 조금 한계고 예. 이머징이 나쁜 건 보여요. 근데 어느 국가가 좋은지는 딱히 보이지 않는 한계가 조금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나마 미국이 조금 낫다라는 정도의 결론 정도만 조금 나오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예전에는 이머징 국가가 말 그대로 편하게 발전시킬 수 있었거든요. 철광석 갖다 네. 쓰고 석탄 떼고. 그런데 네. 갑자기 친환경 하라니까 이머징은 네. 친환경에 대한 기초 체력도 없는 국가가 많거든요. 야, 이거 만약에요. 저도 지금은 위원님 말씀처럼 대꼭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조정은 항상 있는 네. 거잖아요. 주식시장에. 네. 조정이 있고 나서 다시 올라오려고 했었을 때 올라올 수 있는 힘의 근원. 그게 과연 어느 쪽에 기반이 될까 했었을 때 그 근원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신재생 에너지를 갑자기 옥죄고 있고 걱정이 많습니다. 예, 걱정이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중국 증시가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뭘까 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 그거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림 1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 네. 지금 시장이 끝날 것 같 같은 정도의 악재로 보여지는 사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부채 한도 오늘 아침에는 조금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만 부채 한도와 관련해서는 마치 뭐 세상이 끝장날 것 같은 헤드라인들이 항상 달려요. 맞아요. 국가신용등 맞아요. 당등 미국 부도 위기 네. 혹은 뭐 연방정부 셧다운 이런 식의 무시무시한 헤드라인이 달리는데 헤드라인은 무시무시하더라도 부채 한도와 관련한 결론은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부채를 줄이거나 한도를 높이거나 그 두 가지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런데 네. 미국 역사상 한도를 줄였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도를 결국은 높일 것이다. 네. 정치적 타협을 할 것이다라고 예. 봤었던 부분이 있었고 뭐 내년에는 또 증세한다면서 네. 그러니까 재정이 안 좋아졌으니까 증세를 해야 되는데 네. 결국엔 부채 한도 문제하고 결부가 돼서 네. 공화당, 민주당 내에서 묶어서 딜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부채 한도는 결론이 좀 뻔했죠. 무시무시한 네. 헤드라인들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정치 타협하고 넘어갈 거다. 근데 세금 인상 내년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네. 세금은 주식시장에 분명히 악재가 되는 게 맞죠. 딱 사안만 놓고 보면. 그런데 덜 나쁜 쪽으로 딜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이 차트에서 1번 그림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채 한도 문제는 결말이 예정된 악재다. 네. 그리고 델타 변이 코로나 문제는 이미 더 이상 악재가 아닌 쪽에 그렇죠. 됐고요. 그렇네요. 테이퍼링도 어떻게 보면은 노출된 거 이미 네. 노출됐고 많이 경험도 해봤고 에버그란데는 시스템 리스크로만 가지 않으면 예. 그리고 중국 규제 중국 이거는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은데 내년 북경올림픽 아니면 시진핑의 연임 그 전후로 변화가 해보자. 예. 그리고 예. 인플레이션은 서플라이 체인 조금만 조금 더 개선이 되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고용 문제, 네. 중국의 전력난 문제 등등을 끼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두 가지 악재 정도로 남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크아웃은 네. 시장이 증가율이 떨어지는 것 자체를 생리를 싫어하지만 그렇죠. 상황이 좋아지면 나쁜 성장률이 아닌데 높은 물가가 아닌데 라고 바라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장이 마치 끝날 것처럼 수많은 악재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내년쯤 되면은 오히려 시장은 곤리락스러운데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수석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궁금한 건 이제 개인들의 투자 전략이지 않습니까? 네. 뭐 서두에도 약간 비슷한 힌트를 주신 것 같긴 한데 네. 지금은 약간 현금 보유도 늘리면서 다음을 대비해라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네. 풀어주시면. 뭐 계좌에 뭐 시장이 좋았을 썼죠. 사실 많이 버신 분도 네, 많잖아요. 그래서 뭐 계좌가 오래 가지고 계좌 없고 수익도 많이 나는 계좌 같은 경우는 조금 덜어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현금 조금 현금을 마련을 안 해주셨다, 주식 꽉 커셔놨다 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예 그냥 신규 계좌다, 네. 새 돈이다 하시는 네. 분들은 오히려 시장이 얼마 전처럼 50포인트씩 빠지는 날이다, 네. 70포인트씩 빠지는 날에는 무심하게 툭툭 받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아요. 좀 버티실 수 있는 거면.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 악재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쫙 짚어주셨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에 대한 아주 긴 시계열의 주가 흐름들을 짚어주신 게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의 형국을 어떻게 보면 버드뷰라고 하죠.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